북한이 이집트와 무기 밀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주재의 북한 대사관이 무기 판매의 거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 무기 판매를 해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재작년 8월 수에즈 운하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 지선호입니다. 선박 내부에는 우리 돈 281억 원 규모의 북한산 로켓 수류탄 3만 발이 실려 있었는데 구매자가 이집트 최대 방산업체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곧 공개될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카이로 주재 북한 대사관이 중동과 아프리카 무기 판매의 거점 역할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막대한 현금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엔 이집트 당국의 묵인이 있었다고 전했는데 이는 이집트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We are concerned with the current status with the threats emanating from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situation which we deem as threatening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이런 가운데 북한 정부가 무역기관 간부들을 러시아와 아프리카 등지로 보내 외화벌이를 독려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화벌이 회사들이 제재로 대거 철수하면서 외화난이 예상되자 이들을 다시 외국으로 파견해 1인당 매달 평균 500에서 700달러의 외화벌이를 시키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